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1편부터는 미카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인 미션을 이제 거의 다 열어가는데 22편까지가 이제 본 스토리 엔딩이고요. 추가 스토리는 서브를 깨야지만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여러분들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조마머니 좋다 그러면 영상으로 따라오라고. 자, 말 좀 살까? 어차피 돈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말 하나 사자고. 흑마였냐? 진짜 속력이 100이 넘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건 사야 돼. 어머, 이건 사야 돼. 이건 사야 돼. 100마를 버렸습니다. 흑발과 흑마. 지금 뭐 살 수 있는 거 없었어. 자, 오늘의 목표는, 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 오늘의 목표는 뭐냐? 영식 호초의 특화형을 영식 무라쿰으로 진화시키는 겁니다. 거대 결정 한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건 지금 할 수 있네. 아, 근데 여기에도 지금 뭐 상급 옥철이 또 필요해. 상급 옥철이 많이 들어가. 여기에도, 아, 여기는 안 들어가네. 일단은 상급 옥철도 필요합니다. 거인 결정과 상급 옥철이 필요해. 오늘은 간다. 61% 채웠구나. 오케이, 메인 미션 이제 진행하면 된다. 월 로젠의 거인을 나타났다는 건 벽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 만약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다. 한시라도 빨리 벽의 상황을 확인하러 가야만 해.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자, 가자. 혹시 이번 영상도 영상이 좀 끊어지면 말해줘. 유튜브 리플로 내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긴 있는데 좀 놓치는 게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영상이 끊어지면 말해주세요. 쓰는 녹화 프로그램 좀 이상한 건가 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중간에 영상이 계속 끊기면은 리플로 꼭 말해줘. 유튜브에서. 리코 얘가 좀 잔인하더만. 약간 냉혹하더라고. 예상していた 範囲は 見たはずだが 壁の 穴は まだ 先なのか? あ、 あれは? 調査兵団か? 私は駐屯兵団 リコ ブレゼンスカだ。 で、 壁の 破壊 箇所は 特定できたか? いえ、 この先は? ここは 駐屯兵団 による 防衛 ラインだ。 これより 先に 巨人の 目撃 報告は ない。 穴を 見落としたと いうことは。 巨人が 通れる ほどの 大 穴を 見落とす なんて 考え られない と 思いますが。 그니까 이게 구멍이 없는데 계속해서 거대 거인 설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설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혹시 그 거인이 들어온 게 어디 큰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죠. 巨신의 무례가 알아왔다서. 본体가 囲まれちまってる. 진짜 구멍이 있나 본데. 난다도. すぐに 戻って 본体의 離脱を 지원しろ. 駐屯 兵団も 준비가 整い 次第 加勢する. はい. 巨人に 包囲されたか? 何としても 全滅は 避けなければ。 俺たちが おとりになって 時間を 稼ぐんだ。 本体が 離脱する 間 巨人を 引きつけるぞ。 오케이, 가자. 종장 제2화 사선에서의 탈출. 자, 이렇게 종장은 다양한 이런 캐릭터들로 즐겨볼 수 있는 그렇게 딱 돼있죠. 이것도 스토리긴 한데 본편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일단은 얘네들 놔두고 탈출을 지원해야 되는데 빠르게 가서 구해오죠. 믿는 수밖에 없어. 얘네들을 믿는 수밖에 없어. 잠깐만, 그러게 좀 위급하긴 하다. 일단 얘네들 지켜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봐, 다 날라다니면서 싸우니까 천천히 게임하자고.
자 죽여주고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끝나면 노가리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야 이 멍청아. 그러고 만에 타 있으면 어떡해.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잡아먹히는 거야. 내가 잡아먹히겠구나. 내가 지금 누굴 얘기하니. 어? 내가 지금 누굴 얘기해. 나도 잡아먹히 생겼는데. 오! 됐어.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네. 어 설인 나왔죠? 기어스러 이화가 돈데스. 야! 아 이제 맵에서 빨강색이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데는 이제 제가 설인이 던지는 거야. 니네들은 안 맞냐? 야 잠깐만. 야 저 어떤 한 명이 저렇게 누가 먼저 저렇게 갔어. 저 멍청한 자식 저거 누가 혼자 먼저 저렇게 갔네. 어 분대야 따로 노는 자식이 한 명 있잖아. 아니구나. 야 얘네들 꽤 갔네. 얘네들도 꽤 갔네. 큰일났다. 이거 다 살리기 어렵다. 얘네들이 지들이 흩어지네. 일단은 가운데 있는 놈 요놈부터 처리. 내는 좀 처리해줘야 돼. 가나!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계단 따나죠? 어 얘는 좀 급이 있는 자식이야. 오우 야 샷. 뭐야. 어어어 됐어.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은 어 야 큰일났다. 유튜브를 꼭 보고 봐. 어 많이 안 통하니까. 와 나 이거 진짜 빡세네. 번호는 살리면 갈 수가 없어. 야 안되겠다 이거. 아 이거 못 깬다 이거. 얘로 못 깨 이거. 절대 못 깨 이거. 어 자 리바이는 칼을 던지면서 바꿀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없어. 개빡세네. 게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어. 본편 스토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오케이 얘네 두 명이라도 구해간다. 자 좀 여유가 생겼다. 아 저 밑으로 내려가네 쟤네들.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어쩔 수 없다. 이거 동료를 다 버려야 돼. 구하려는 애들은 지금 못 구해. 지금 도저히 지금 얘네들 다 죽어서 안 돼.
하나! 戦わなければ勝てない。もう내가다합니다。미카자라말수있어。미카자라말수있어。좋아서。정면도들어가어병사구했다야야야야야위험해위험해피해자보급품좀받고그래서일단은시랭크라도좀넣죠됐어됐어됐어됐어라이너는구할수있을것같다나나헤렘님별풍선기고마워요어내가왔어내가왔어어아니 저자식들이왜오른쪽으로가지또아니미친이쪽으로오지않았더니만아저기목적지다저기목적지야큰일났다잠깐만잠깐만이거는근데쟤네를먼저구하러가야돼쟤네구하러가야돼쟤네구하러가야돼무시하고가야돼어자난리났다야난리났어총체적난국이다진짜야말어디갔어말아말아제발어나이런거좀따라올거예요안되다내가타고가야지이거아다섯시에지금한명붙은느낌이야약간빨강색이보이거든약간뒤에빨강색이보여느낌상있어이거봐있을줄알았어달려달려달려달려너네달려너네달려그렇지임무성공자온김에처리하고얘를토벌하려면절대혼자서못해동료구해야돼어디나왔냐위에나온거냐지금어다시갑니다자7시구하고그다음에뭐야11시구하러간다자칼바꿔자가스충전가자살이아주포동포동하네포동포동해좋아좋아좋아왔어왔어왔어좋았어왔어자라이너들어왔어 A 랭크들어왔어자바로말타고요보급받아보급11시로간다구하러가야겠어먼저구하러가야겠어어구하러가야겠죠헤렘님스티커한게고맙습니다얘는뭐냐베르토이트냐
おとりにもなれず死んだけど。 야, 생각해보 라이너는 어떻게 혼자서 살아남고 있었을까? 물어보니까 임무 시작하면은 지가 싸우고 있거든. 그동안 안 잡혔다는 거네 거인한테. 거인화를 했다고? 무슨 라이너가 거인화를 해. 아서거니 무가오 우마가 1頭도 남아있게 되려면 어? 잠깐만 칼날 없어. 칼날 없어도 할 수 있어! 미카사의 힘을 보여주마! 아 저거 스포야? 아 이따가 블랙 할게 기다려봐. 칼날 없어도 할 수 있어! 이런 스리가미 방송을 미함이지! 와! 헤드샷! 그냥 벙어리 한 번만 줄게. 앞으로 스포하지 마. 아니 자기가 야 자기가 스포해놓고 무슨 조용합시다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잠깐만 쟤 왜 이렇게 깝치냐 얘가. 아 야 잠깐만. 아 진짜 아 야 나의 동료를 구해내. 어 또 잡혔어 저 멍청한. 어 구했어. 진짜 제 이름 뭐라고 베르톨트? 제 이름 안 까먹겠다 이제. 야 다음 미션부터는 다시 리바이 들 갖고 오자야 이거야. 와 미카사도 안돼 이거. 말을 잃은 베르톨트의 이동을 지원하라.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요. 자, 베르톨트 들어오고 나왔어요. 예, 지금 여기 말 하나 태우려고 여기까지 왔어, 진짜. 아, 쟤 뭐해? 빨리 와! 아, 쟤 말이 없어서 저렇게 느리구나. 뭐해, 저 뭐 하는 거, 저거? 그치, 그치. 가자, 야, 가자, 야,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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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하나 골라, 말. 됐어. 자, 베르톨트 AA 두 명 왔습니다. 갑시다 이제. 아, 잠깐 보급 한번 바꿔 가지고 보급.
자, 모든 템 한번 갈고 가죠. 시원하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그 와중에 칼날이 왜 떨어져? 어? 방금 이 와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 대박이네. 미안하다. 어, 얘 왜 죽었지? 아, 저거 맞고 죽은 거 아니야? 저 이거 지금 떨어지는 거 이거 맞고 죽은 거 아니야? 내가 잡았는데 죽였는데 뒤에 애가 칼을 떨어뜨리더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좀 안 돼, 여기 좀 안 돼. 아, 이제 뭐 어차피 보급 불가, 이제 어차피 보급 불가. 괜찮아. 저거냐? 근처에 있는 애들부터 다 제거하자. 어? 짐승거인. 짐승거인은 목덜미의 체포가 파괴되면 팔로 목덜미를 방어합니다. 양팔을 파괴하면 일정 시간 무방비 상태가 되므로 그 사이 목덜미를 공격합니다. 아, 뭔 말인지 알았네. 됐어. 자, 일단 얘 제거하고 잔챙이 무조건 다 제거해야 돼. 게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몰랐는데 중장이 굉장히 길어. 그래서 라스트다. 자, 화염병 투척. 간다! 들어와! 좋아. 일단 자제부터 어쩌고. 아, 저 잠깐만 목피가. 어, 됐어, 됐어. 좋았어. 화염병이 안 통한다니 무슨 소리야? 화염병이 얘한테 통하는데 원래? 와, 잠깐만. 얘네들 어디서 왔냐 지금? 오케이. 아, 꺼져! 아, 얘가 거인을 부른다. 야! 잠깐만, 이거 지금. 좀 가야겠다. 야, 다른 데로 갔다가. 다른 데로 좀 갔다 와야겠어. 영구적으로 부르진 않을 거야, 제가.